중앙일보 TV 사람 풍경입니다. 오늘은 참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어렵다고 한 것은 모시기 어렵다는 의미도 있지만 인터뷰 내용이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이해가 쉽게 이야기할까 고민했던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청주 출신으로 세계 최고 권위의 학회인 미국 전기전자공학회의 석학회원으로 이동통신과 부호이론 그러한 분야의 국내 대표 연구자로 최근 인공지능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고정밀 암호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서울대 노종선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를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청주가 고향이신데 청주 자주 오시나요? 뭐 제가 태어나고 또 뭐 초중고를 다닌 그런 곳이고 친구도 많고 그래가지고 예, 자주 와야 되는데 사실은 자주는 못 오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누가 계시죠? 지금 이제 아버님이 계시고요. 다음에 큰 누님이 또 계시고 막내가 또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버님 노재일 기장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말씀만 들어도 지금 저는 이걸 어떻게 하나 했는데 아니 너무 어려워서요. 네.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어떻게 하시게 되었나요? 이제 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공대 제가 밀과 성향이 있어가지고 이제 공대에 진학을 했고 그 당시에는 이제 계열별로 학생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대 전체를 뽑아가지고 이제 2학년 올라갈 때 과별로 이제 과배정을 하는 그런 교육제도가 있었는데. 뭐 그 당시에 전자공학이라는 게 앞으로 이제 뭐 발전 가능성도 높고 또 여러 가지 그 유망하기도 하고 하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조금 인기가 있고 해서 저도 이제 전자공학을 과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유학을 가신 건가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석사 과정은 이제 서울대에서 그냥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 마치고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 인공지능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장이라는 것은 그 일단 누구나 아 이게 참 필요하다 하고 납득을 하는데요. 이번에 개발한 그 고정밀 암호화 기술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네. 쉽게 설명해 주세요. 뭐 사실은 저도 굉장히 어렵게 이해하고 또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요. 요즘 인공지능이 이제 굉장히 뭐 광범위하게 여러 그 산업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어떤 필요한 데이터를 인공지능 서비스에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주고 하는데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기 자신의 데이터를 남한테 줘가지고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게 하니까 자기의 어떤 개인 데이터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데이터가 뭐 민감한 자신한테 그런 거라면 더군다나 이제 넘어가서는 안 될 그런 데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자가 분석 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사람마다 그 자기 유전자를 분석을 하면 아, 저 사람은 뭐 30 정도의 뭐 무슨 암 걸릴 확률이 뭐 95%다. 또 50이 가면 뭐 흰머리가 생길 거다. 이런 것이 이제 거의 분석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뭐 유전자 분석해보고 싶은데 그거를 남한테 함부로 줘서 분석해서 결과를 그 사람이 알고 있으면 제가 굉장히 불편할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 결혼도 안 했는데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뭐 30 초반에 암 걸릴 확률이 뭐 95%다라면 이분 그런 거 알려주면 결혼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자기 그 유전자 정보를 암호화를 해가지고 AI 서비스에 주면 그 인공지능 시스템이 그 암호화된 상태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석 결과를 또 그 결과 자체도 또 암호화가 돼 있어가지고 비밀키를 알고 있는 저만이 그 그걸 이렇게 열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된 데이터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고요. 뭐 그러한 것이 이제 하고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여러 뭐 IBM,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하고는 싶은데 너무 어려운 기술이라 사실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매우 초보적인 그냥 그런 것들만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암호화된 데이터라는 걸 처리하다 보면 이게 자꾸 데이터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기술은 한 두세 번 이렇게 처리를 하면 데이터가 거의 망가져가지고 이제 더는 못 쓰게 되는 뭐 그런 일이 생기는데 저희는 그거를 한 1000번 처리를 해도 괜찮게 되는 괜찮은 사용 가능한 기술이 되는 그런 기술을 이제 이번에 개발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아, 말씀해 주시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말하자면 기술적인 건 모르지만 암호화 기술을 통해서 네. 내 정보가 그대로 보호될 수 있다. 네. 그러면 현재는 아까 뭐 초보적인 것만 이제 네. 그동안 있었다고 했는데 현재는 어떤 시스템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그냥 데이터를 이제 그런 데이터를 우리는 이제 보통 평문이라고 하고요. 암호화된 데이터를 이제 암호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문을 가지고 이제 AI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게 이제 이용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도 이제 데이터 3법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법이요? 데이터 3법. 3법. 세 가지 법인데 그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라는 거를 함부로 누가 절대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거나 하면은 엄하게 처벌을 받게 되죠. 최근에 미국 IBM에서 그 어떤 사용자의 그 위치 정보, 여러분들 휴대폰 쓰다 보면 이제 위치가 거기 다 그 기록이 되게 되는데 그거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큰 소송이 걸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이제 굉장히 앞으로는 그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이제 암호화를 해서 써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서 지금은 그냥 아주 간단한 인공지능 시스템에다가 아주 초보적으로 실용성은 아직은 없는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그냥 뭐 처리를 해왔고 한데 이제 저희들은 우리 개발한 기술을 이제 활용하게 되면 지금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기술이 개발된 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굉장한 거네요. 사실은 지금 우리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다 노출이 되고 있고 그렇죠. 네. 알면 굉장히 불안한데 네. 이 기술이 적용이 완전히 된다면은 이제 그런 것에서 거의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마음도 네. 이제 굉장히 편할 수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마음이 굉장히 편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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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그 노 교수님 팀들이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할 경우 또 개발을 지금 하셨는데 어디에 어떻게 발표를 하게 되는 건가요? 보통 이제 대학에서 연구를 하면 뭐 세계 그 학술대회나 아니면 국제 저널의 논문을 발표를 하는데요. 이 암호 관련된 거로는 이제 크게 국제학술대회가 유명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미국에서 열리는 크립토라는 학술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개최가 되고 있는 유로 크립토라는 그런 학회가 있는데 이 물론 이제 양쪽 다 세계적인 그 학자들이 다 참석은 합니다. 참석은 하는데 이제 개최되는 개최지가 이제 뭐 미국 내거나 아니면 유럽이거나 그래서 이 두 개 학회가
굉장히 논문을 발표하는 편수도 매우 적을 뿐더러 심사가 너무 엄격해서 한번 거기 논문이 채택돼서 발표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립토는 지난 5년간 국내 논문이 두 편밖에는 발표가 안 됐습니다. 5년 지금까지요? 동안. 5년 아니, 동안? 지난 5년 동안. 유로크립토는 작년까지, 유로크립트는 작년까지 논문이 세 편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저희 논문이 유로크립트에 하나 발표가 됐고요. 크립트에는 이제 크립토에는 다른 분 논문이 한 편이 발표돼서 올해는 이제 각각 국내 논문이 한 편씩 발표가 됐습니다. 아, 참 대단한 거네요. 5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논문 중에 두 개 됐고, 유로 쪽에는 세 개가 됐고.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이거 말고도 그 교수님이 관계된 거는 이 크립토라는 거 말고도 다른 쪽도 또 하시는 게 있나요? 예, 이제 제가 주로 연구를 이제 많이 해왔던 거는 이동통신이나 메모리나 이런 데 이제 뭐 여러분들 뭐 그 메모리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에 사용되는 이제 부호이론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아주 수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론을 개발해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이제 받았거나 뭐 보내거나 저장할 때 데이터가 이제 거기가 잡음이 섞여가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복원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걸 이제 부호이론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주로 그 부호이론 쪽 연구를 많이 해왔고 요 암호이론이 최근에 요 부호이론을 갖다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부호이론을 활용해서 뭐 암호 이론을 좀 개발하고 또 그러다 보고 또 이 암호 쪽에 연구 분야를 좀 넓히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이제 이런 좋은 결과도 나오고 해서 유로크립트라는 학술 대회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 박사 학위 받으실 때 논문은 어떤 거였나요? 저는 이제 미국의 그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LA에 있는 대학을 가가지고요. 석사를 해서 박사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제가 연구한 내용은 이제 그 난수열 발생하는 수열, 그러니까 뭐 굉장히 수학적인 그런 분야인데 요게 이제 군통신이나 이런 데서 이제 활용되고 또 암호화에도 활용되는 그러한 그 난수열 발생을 관한 연구를 했고 제가 이제 아주 성능이 아주 좋은 그러한 난수열을 하나 발생해서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그거를 제 성을 따서 노시퀀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학회에서는 이제 노시퀀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지금 뭐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 교수님을 하여튼 국내 대표 연구자라고 얘기만 하면은 그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그렇군요. 그 이동통신에 대한 것도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동통신은 뭐 사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휴대폰 그게 그것도 이제 권위자시잖아요. 뭐 이동통신이라는 거는 뭐 사실은 분야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 한 작은 분야를 하는 거고요. 이동통신은 휴대폰이 바로 이제 이동통신 그 자체가 되겠죠. 뭐 그래서 제가 그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이제 부호이론 분야와 이제 고근처. 뭐 암호 쪽 그런 일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전기전자공학회 거기에 석학회원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석학회원이 되기엔 조건이 좀 까다롭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조건이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전자공학, 전기공학, 제어계측, 컴퓨터 뭐 이런 분야를 아우르는 학회를 아주 오래전에 만들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그런데 그게 전 세계 학자들이 굉장히 다 거기 참여를 해서 학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냥 IEEE 해가지고 우리가 IEE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사실은 정식으로는 미국 전기전자 공학회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세계 전기전자공학회에 해당되는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회원이 이제 뭐 학생회원도 있고 일반회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니어 멤버라고 그래가지고 한 레벨 높은 것도 있고 뭐 그런데 그 IEEE가 전체 회원 수가 한 40만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46개의 학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학회에서 이제 뭐 한 20년, 30년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해서 자기 업적이 이제 쌓이게 되면 그 업적을 이제 그 세계 석학들이 평가를, 이밸류에이션을 합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그래서 매년 한 회원의 0.1% 정도만 0.1% 네, 0.1% 정도만 네. 펠로우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요. 그래서 내년 펠로우는 한 1, 2주 전에 발표가 났고 한 국내에서 한 5분 정도 매년 그 정도 펠로우가로 선정이 되고 있고요. 자기가 이제 이런 전기전자 제어 분야의 연구를 하면서 펠로우가 되는 일은 좀 굉장히 그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하는 게 자기가 그동안 그 연구했던 결과에 대해서 세계 석학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을 해서 다들 굉장히 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그 회원 등급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단순한 실력이라기보다도 제가 보니까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그런 평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학문 자체라는 게 우리나라 이제 전 산업 발전, 뭐 좀 더 좀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인류 행복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내용들도 산업 발전에 이게 얼마나 기여를 했고 본인이 연구한 그 특정 분야에서 그 기여도가 얼마나 큰가를 이제 사실은 평가를 하고 그런데 그 연구 내용 자체도 굉장히 이제 가치가 있고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평가를 해서 이제 석학회원을 그 40만이 넘는 전체 회원 중에 약 0.1% 정도 뭐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됩니다, 매년. 예. 그러니까 개인에게도 영광스럽지만 사실 우리나라로서도 전 세계 40만 명 중에 1%에 들어가는 0.1. 1이 아니라 0.1. 0.1%입니다. 예. 거기 들어갔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인데요. 네. 노 교수님은 어떤 공로로 그러면 석학회원이 되신 건가요? 제가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 때 했던 그 수혈발, 난수혈발생, 뭐 이런 것 쪽에 이제 연구를 해서 뭐 한 25년, 30년 연구를 해서 이제 좋은 결과를 많이 얻었고, 이게 이제 비밀을 요하는 군통신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던 부호 이론 쪽에서 또 제가 특허도 많이 내고 또 회사에 그걸 이제 주어서 이제 실제 실무 미동통신이나 이제 메모리나 이런데 활용하게 한 그러한 그 연구 결과를 이제 이분들이 이제 평가를 했는데 그런 연구 결과라는 건 주로 이제 국제 저널에 제출을 해서 논문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또는 학술 대회에 넣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뭐 그런 것이 이제 논문으로 발표가 되면 그걸 선임분들이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펠로우 선정을 해주게 됩니다. 노 시퀀스, 네. 예, 노 시퀀스라는 이름만으로도 네, 네. 아,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어려운 공부 하시면서 자녀에게도 이렇게 어려운 공부 시키세요? 자녀분들은 뭐를 하세요? 네, 저는 이제 아들만 둘인데 큰아이는 수학을 좀 잘해서 저하고 상당히 유사한 분야를 공부를 했고 미국 이제 스탠퍼드 가서 이제 박사를 받고 지금 홍대 전기전자과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요. 여기 우리 홍대 한국에서요? 홍익대학교. 홍익대학에서. 귀국해가지고 네. 직장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이는 또 이제 전자학과에서 조금 다른 분야를 전공을 해서 이제 뭐 석사를 받고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식이, 아들이 둘인데, 둘 다 전자학과 분야를 뭐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DNA도 물론 그렇겠지만, 아빠가 공부하는 거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빠를 멘토처럼 여기고 하게 된 것 아닌가요? 글쎄요. 네. 하여튼, 우리나라를 위해서 참 잘하시는 일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만 하면은 사람이 참 멋이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취미생활 같은 건 전혀 안 하세요? 아, 그냥 어떻게 뭐 매일 이렇게 좀 바쁘게 아이, 학생들 지도하고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지난 30여 년 동안 관심사는 늘 그냥 학생들 지도하면서 좋은 논문 쓰는 그런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은 옷을 입는다거나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이런 생각은 거의 관심을 두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 앉아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예, 건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그쵸,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제 한 25년, 30년 동안 주말에는 산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산을 다니는 사람은 이제 산을 천번 간 거를 이제 천산했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천산했습니다. 산을 천번 가는 게 이제 왜 어려운 일이냐면 주말에 한번 가려면 1년 52주 중에 뭐 비 오거나 눈이 오거나 다 뭐 가정적인 일이 있거나 못 가서 40번을 간다고 하면 25년 가면 천산이 됩니다. 그렇죠. 1년 예. 그 천산은 했고 천산을 지금 했다고요. 하셨다고요? 네, 네. 예. 전국 산을 많이 다녔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큰 산 위주는 아니시겠죠? 예, 거의 유명한 큰 산은 다 다녔고요. 우리 국내 산을요? 네네. 해외도 다니셨나요? 해외는 좀 많이 안 다녔습니다. 주로 이제 국내 산을 많이 다녔습니다. 아니, 그럼 천산이라면, 아, 저, 전문가 수준인 것 같은데요. 거의 그러니까 취미면서 건강관리의 비법이면서가 바로 산이군요. 네네. 산에 오르시면 좋으신 건 뭐예요? 풍광도 너무 아름답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산을 오르고 나면, 그, 이제, 정복, 또 성취감, 이런 게 상당히 크고, 또 따라오는 건강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또 따라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을 뭐, 지난 30여 년 동안 꾸준히 산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연구실에만 계시나 해서 조금 걱정을 했더니 그게 아니네요. 천산을 다녀오셨다면 대단한 일이고요. 그, 앞으로 더 연구를 하시려고 하는 건 어떤 것이 있나요? 요번에 이제 그, 저, 아까 말씀드렸던 그 AI 인공지능을 그 암호화된 데이터를 이제 인공지능에 넣어서 데이터 처리하는 그것이 이제 앞으로 저는 굉장히 유망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의 뭐 큰 대기업,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뭐 IBM, 뭐 이런 대기업 뿐만 아니라 뭐 많은 벤처 기업들도 이제 이러한 그 암호화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처리하는 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쪽에 굉장히 제가 중점을 둬서 추가적으로 계속 연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교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학생들도 있고 또 이미 그 뭐 자제들은 같은 전공을 걷기도 하고 하는데 후배들에게 뭐 후진가요란 말도 있지만 교수님을 뛰어넘는 또 그런 그 석학들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조언 한 말씀 해주시는 걸로 오늘 마무리하죠. 물론 뭐 저보다 또 뛰어넘는 그 후학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이제 그 연구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한눈팔지 않고 계속 오랫동안 연구를 하다 보면 좋은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그 뭐 끈기를 가지고 뭐 계속 열심히 이제 연구해서 뭐 좋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는 뭐 세계 이쪽 학문 분야를 위해서 좋은 연구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오늘 노종선 교수님 팀이 개발한 AI 서비스로 데이터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고도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 어려운 내용을 모두 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었겠지만 생소하고 놀라운 이론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줘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연구로 사회복지를 위해 인류를 위해 유익한 정보를 찾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대담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